오늘은 12신살, 12신살과 그 다음에 중겁살, 천을귀인, 그 다음에 걸로, 천마, 공망 순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얘기는 잘 쓰면은 무기요, 잘못 쓰면은 나한테 나쁜 흉액을 갖다 주는 걸 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글자를 한학을 한자에 글 쓸 때도 살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자, 여기 보면 X살 쳐놨죠? 이게 전부 살이에요. 그래서 살이라는 종류가 무척 많은데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명략의 대가라는 분이 12신살을 가르치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박일우 선생이 12신살과 인자론 가지고 평생을 사주를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정시간에 표를 가지고 대기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나라 시절에 당사주라는 게 있어요. 당사주. 당사주. 자, 당나라 시절에 사주를 봤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도 12신살이 신살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12신살 갖고 3개월 동안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쓴 신살 책은 눈치껏 봐도 없더라고. 왜? 신살의 그 본래의 성격, 신살에 대한 응용의 방식, 신살이 대운에 올 때, 1년 소운에 올 때, 또 그 달에 올 때, 또 그 날에 보러 왔을 때, 또 보러 온 그 시간에 봤을 때, 이렇게 달라요. 해가 겁살인 사람이 해시에 봤다면은 죽이고 살리는 일 때문에 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응? 예.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12운성은 그 사람의 운이 상향곡성을 타느냐 하향곡성을 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봤다면은 자, 이렇게 상향곡성과 하향곡성 우리가 원방각,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이 삼각형의 피라미드 형태에서 자 여기서 생궁이에서 태어나면은 여기가 왕궁이 되고 가장 왕하다면은 다시 이 자리에 오면은 죽어서 사궁이 되고 묘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원사이클로 윤회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못 태어날까요?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없어요. 다만 인간은 우리가 살아서 생전 죽어갖고 영혼이 생존한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일반인은 대개가 49일이면은 자기가 머물던 곳에 떠난다. 그런데 애지중지하고 울고 불고 짜면은 그 영혼이 떠나질 못해. 그러면 집안에 약물이 있으면은 집안에 탈이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절대로 집안에는 예를 들면 부처님을 모신다든가 또는 무슨 나부대기 하나를 갖다 놓고 자꾸 기도를 해도 신이 올라요. 그런데 그때는 좋아. 그러나 그 신을 내보낼 때는 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집안에 모셔놓지를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절에 가면은 역시 부처님한테 남들이 기도하면 본인도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묵념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부처님을 무시하면 벌당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80, 90%가 다 산기도를 해요. 서울에도 인왕산 쪽에 들어가면은
보련봉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는 하도 낭떨어진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와서 1년에 100번씩 낙상사고를 산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현상이 많아갖고 철종망을 치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울에서는 가장 기가 좋은 데를 두 군데를 따져요. 하나는 일심사, 하나는 도선사. 그래서 우리가 북한산에서는 도선사, 일심사를 따지는데 그걸 왜 따지냐면 무학대사가 그리도 한양에 오면은 그 두 절을 들고 다시 도봉산으로 회룡사로 돌아갔던 회암사지로 회암사로다가 돌아가셨던 그런 얘기가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자, 그러면은 12신살은 외우는 방식을 먼저 아시라고. 응? 예를 들면 내가 이민생이다. 이민생이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는 분이 호랭이하고 소 한 마리하고 두 마리를 놓고 기억이죠. 호랭이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두 마리를 놓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랭이도 원래가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보면은 대나무 밭에 호랭이 있죠? 이건 전부 일본 사람이 그린 거지 호랑이는 대나무 밭을 안 좋아해요. 늙은 소나무 밭을 좋아하지 대나무 밭에는 좋아하지 않고 암벽이 있는 소나무 밭에서 많이 사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소하고 호랭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하고 호랭이하고 싸우면은 호랭이가 이기는 것이 원칙인데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소가 이겨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가 호랭이한테 져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동물을 두 개를 보면 이거는 초식 동물이고 이거는 육식 동물이에요. 육식 동물.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볼 때 인자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12띠의 습성을 잘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일간으로 기지 말고 연지 지지로 기준해서 띠를 봐라. 대개 지띠들은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앞뒤 둘러보고 불안하면 굴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자기 부모한테는 효도를 많이 하거든. 자기가 먹어봐서 쌀을 먹어봐서 죽지 않으면은 자기 눈먼 애미도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 근데 이거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죠. 근데 쥐를 쫓는 방식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쥐가 천장에 와서 덜그럭거리면은 백열등을 거기다 켜놓으면 화난 데는 쥐는 싫어해. 그래서 쥐가 안 와. 그게 쥐 쫓는 방식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호랑이 띠다. 그러면은 이렇게 칸을 놓고 여기다가 인옷을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인옷을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이 위에서 세 개를 이어놔봐. 축이니까 인 위에는 뭐가 돼요? 인 위에는 축이 되죠. 축, 인, 묘. 여기 오니까 사, 오, 미. 여기는 유, 술, 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어?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요 인은 쥐살이다. 요거는 장성살이다. 자, 요거는 화개살이다. 화개살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우술생들은 호랭이띠, 말띠, 개띠들이 삼합띠이기 때문에 개를 모아도 이 사람들이 전부 같이 단합이 돼요. 그래서 서로 의지가 좋아요. 그런데 신자진생을 만나면은 꼭
잘못된 걸 태클 걸어요. 그래서 게임 올 때, 친목회 할 때, 아, 나하고 코드가 맞는 것이 내가 호랑이 때문에 인오솔생. 내가 소띠하면 사유축생. 이렇게 코드가 맞는다. 사유축생에 태클 거는 사람은 해명이생이에요. 그렇게 알으면 돼요. 그러면은, 요 칫살을 오기 전에 이 축은 천살이거든. 그러면 내 사주에 천살이 있는 사람과 모일 때는 하나님같이 받들여야 돼. 천살에 내가 순응해주지 않으면 천벌을 받아.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 못 간 사람은 천살 방향으로 잠을 자면 빨리 시집을 간다. 천살 대운에 간 사람들은 너무 잘난 척해갖고 그 다음에 이혼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성살이 오기 전에 사는 망신살이고, 망신살. 자, 장성살 다음에 오는 것이 반환살이요. 반환살. 그러면 요 묘는 인, 자, 축, 인, 묘할 때 요거는 도화살. 도화살. 자, 술은 화개살 다음에 오는 게 겁살이다. 그리고 술이 오기 전에 육은 유는 육해살이다. 자, 그리고 요 첫 글자를 충하는 거는 신이고, 자, 오를 충하는 거는 자가 되고, 술이 충하는 건 진이 되거든. 그러면 이 신은 역마살이고, 자는 재살이고, 진은 월살이다. 그래서 내가 인오술생은 진, 용띠를 만나면은 음성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의 이해관계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재살띠다 하면은 인오술생이 자가 들어오면은 만약에 딸이 재살띠다 그러면 엄마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엄마가 오늘 어디를 가고 어디를 행동하는 걸 다 알아. 급할 때 돈을 꿀 때는 재살띠한테 돈을 꾸고 안 갚으면 염라대왕하기 가기 전까지도 쫓아와서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재살띠한테는 급할 때는 돈을 빌려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나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이쪽도 보면은 자, 내가 소띠야. 그러면 내가 소띠면은 삼합이 사유축생이죠? 요기에, 요거는 똑같아, 요게. 칫살, 장성살, 화개살. 요게 지금 붙어 있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게 칫살, 요게 장성살, 요거는 화개살. 자, 그러면 사가 오는 용띠는 천살, 천살. 자, 사가 충하는 해는 역마살, 역마살. 그러니까 사유축생 올해가 역마년이 들어온 거예요. 역마년, 금년이. 예? 그러면 해월은 역마달이죠. 그러면 해월은 10월달에는 변동수가 오래 이렇게 금방 알아야 돼. 예? 그러면 우리가 명리 올 때 공부할 때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영, 육화, 이렇게 배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급수가 있어요, 급수. 어떻게 급수 있냐면은, 겁, 재, 천, 지, 연, 월, 망, 장, 반, 역, 육, 화. 이렇게 세 가지 마녀 있는데 겁재천지를 우리가 인군이라고 하고 군. 자, 연월망장을 우리가 신화라고 하고 자, 반영육화를 우리가 민이라고 해서 백성이라고 한다. 근데 궁합을 볼 때도 남자가 연월망장으로 가는데 여자가 겁재천지로 가면은 그 혼인이 남자가 기가 죽어 갖고
되는 일이 막혀요. 예? 이런 경우도 와요. 자, 그래서 부채는 방식은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쉬운 거는 여기서 가르쳐 줄게요.